우리 소방영어에서는 독해의 비중이 특히나 큽니다. 많이 나올 때에는 15문제까지 나오죠. 주제나 요지나 제목 문제는 글쓴이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우리 시험에 적게는 2문제, 많게는 4문제가 나오죠.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방영어가 걱정이라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수업영어 1위 모두소 제습강입니다. 1, 2, 3, 4에서 어떻게 선택지를 구성했는지 봅니다. 1번, 과도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좋지 않다. 밑줄, 과도한 다이어트. 밑줄, 건강. 2번,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 관계가 있다. 밑줄, 수면 부족, 예, 체중 증가. 3번, 균형 잡힌 식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인다. 밑줄, 식습관, 수면의 질. 4번, 신체 성장을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신체 성장 밑줄, 수면 밑줄. 아하, 셈은 발견했습니다. 뭐를? 위의 글은 수면에 대한 독해다. 수면. 위의 독해가 수면이 아니면 말도 안 되죠. 왜냐면 수면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지금. 선택지에 언제나 급소가 있다. 또 하나의 핵심어가 있죠. 2번은 체중 증가, 3번은 식습관, 4번은 신체 성장. 이제 위의 독해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를 찾으면 끝이 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문장이 주제문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주제문만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중간 정보를 보면 문장이 이런 말이 나오죠. All the studies, 모든 연구들은 point in the same direction,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하, 연구 결과예요. 이제 다음 문장이 뭐다? 주제문. On average, 평균적으로 children who sleep less, 더 적게 잠을 자는 아이들이 are fatter, 더욱 뚱뚱합니다. are fatter, 더욱 뚱뚱합니다. Then children who sleep more, 잠을 더 많이 자는 아이들보다. 아하, 수면과 뚱뚱함이네요, 그죠? 셈은 배 없어요. 수면과 뚱뚱함. 키워드 확인합니다. 수면과 체중. 정답은 2번이죠. 쌤 이렇게 쉽게 풀립니까? 당연하죠. 모든 주제와 요지 제목은 주는 문제다. 선택지에서 급소를 찾고 그 급소를 독해에서 찾으면 되는데 주제문을 찾으면 그만이에요. 물론 주제문이 반드시 연구 결과인 건 아니지만 특히 우리 소방영어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 실험 결과가 주제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인 통념이 있는데 새로운 조사, 연구는 이런 결과를 내놓았더라. 글을 쓴 이유가 되겠죠. 바로 주제문이에요. 소방영어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모두소에서 뵙겠습니다.